이런 느낌 치즈 장난 아니죠.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천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온 건 이겁니다. 눈꽃 치즈 불닭입니다. 눈꽃 치즈 불닭. 자, 이 제품은 아내의 셰프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9,900원입니다. 2인분이고요. 저희는 그릇하고 불만 있으면 되는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 자, 이 안에는 눈꽃 치즈 불닭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어떤 재료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셨죠?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친절하게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팬에다가 오일 붓고요. 이렇게 들어있는 마늘과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태국고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맵기가 조절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맵기 하시면 3개 넣으시고요. 아, 난 매운 거 진짜 잘 먹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넣으시면 돼요. 살짝 부셔서 이런 식으로.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넣겠습니다. 마늘이 살짝 갈색으로 변하면 메인 재료인 양념된 닭다리 넣어주시고요. 오,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9,900원인데 말이 안 되는데? 요 달콤 허니 소스, 요게 이제 핵심 소스죠.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닭고기가 살짝 익었을 때 양배추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파, 양파 넣어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야채 숨이 죽으면 불려놓은 떡, 이렇게. 떡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얼추 다 익었는데요. 요 눈꽃 치즈, 요걸 넣어가지고 토치로 하셔도 되고요. 뭐 전자레인지에 따로 용기 하셔서 하셔도 되고 뚜껑 덮으셔도 됩니다. 뿌려볼게요. 와, 치즈 양이 엄청 많은데?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저는 뚜껑을 살짝 덮어놓겠습니다. 다 익었는데요. 양도 어마어마하고 2, 3인분입니다. 2, 3인분 굉장히 많고, 일단은 치즈가 들어가면 불패 아니겠습니까? 불패, 치즈 불패 아시죠? 아, 맞다. 그리고 파인애플도 줍니다. 파인애플. 요거를 이렇게 올리고 나면 완성이죠. 먹어볼게요. 이런 느낌 치즈 장난 아니죠? 아, 일단은 닭에서 누린내 안 나고요. 닭 다리살로 이루어져갖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닭 다리살. 자, 치즈 쭉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와, 이 양념은 우리가 먹던 그 불닭 양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가정식 불닭 양념이에요. 약간 닭갈비 양념을 좀 매콤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맛이라 굉장히 잘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자, 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을 먹으니까 약간 기름떡볶이 같은 그런 맛도 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떡하고 고기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거 절대 혼자 못 먹습니다, 진짜. 이제 입이 맵다 싶으면 요 파인애플. 그냥 일반적인 통조림 파인애플이에요. 아. 제가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딱 한 잔만 먹겠습니다. 참참! 아, 자, 눈꽃 치즈 불닭 먹어봤는데요. 일단은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두 분이서 배 터져 먹게 할 양 되고요. 그리고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팬하고 오일하고 불만 있으면 되는 아주 간편한 제품이고, 닭 신선하고 떡 많고 맛있습니다. 양념은 그냥 제가 먹어봤을 때는 닭갈비 양념을 굉장히 매콤하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양념이 뭐 특색 있거나 굉장히 맛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에서 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맛이고, 치즈를 왜 넣는지 알 것 같습니다. 치즈가 모든 맛을 대변해주는 약간 그런 맛이라, 치즈 좋아하고 닭갈비 떡볶이 맛 좋아한다 그러면 한 번쯤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래 18,000원인데 9,900원에 세일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할인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협찬이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